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수술 안내. 노안이란 사람의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들어있는데 수정체 주변에는 모양체라는 근육이 존재하고 있어서 가까운 곳을 볼 때에는 수정체를 두터워지게 하고 먼 곳을 볼 때에는 수정체를 얇아지게 함으로써 망막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노안이란 노화 현상에 의해 모양체와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의 굴절력이 증가하지 못함으로 인해 먼 곳의 물체는 잘 볼 수 있지만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안의 치료 방법. 노안의 치료 방법은 백내장의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백내장이란 노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정체가 혼탁해짐으로 인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백내장이 동반되지 않은 노안은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 수술을 시행하여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한 기구를 이용,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 노안 치료용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망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인공수정체, 일명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하나의 초점을 가지기 때문에 먼 거리의 물체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렌즈의 중심이 여러 개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제작됐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물체와 먼 곳의 물체를 모두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일반적인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 비해 돋보기 안경을 쓰는 빈도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다초점 렌즈는 망막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근거리 초점과 원거리 초점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먼 곳을 볼 때의 선명도가 단초점 렌즈에 비해 약간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체 선택 시 고려사항. 미국 FDA 임상실험에 따르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환자의 80% 정도는 수술 후 전혀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반 렌즈를 삽입한 환자에 비해 원거리 안경이나 돋보기를 착용하는 빈도도 훨씬 적어 환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초점 렌즈는 망막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근거리 초점과 원거리 초점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나 흐린 날에는 시력이 약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서나 세밀한 작업 등 어두운 곳에서 가까운 물체를 볼 때에는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운전 시 불빛을 볼 때 눈부심이나 빛 번짐이 느껴질 수 있으므로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은 다초점 렌즈 고려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편 수술 후에도 가벼운 근시나 난시, 원시가 있는 경우에는 더 잘 보기 위해 약한 도수의 안경이나 돋보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